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예. 낳는 부모의 손을 떠나 키우는 부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아이가 3세가 지나면서 부모는 낳은 부모와 키운 부모를 냉철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아이를 사회의 반듯한 구성원이자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면 키우는 부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. 우리가 낳아가지고 책임을 지는 게 1차 책임이 3세까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. 1차 책임.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2차 책임으로 들어가죠. 내가 집착이 많아서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도 내 새끼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. 이렇게 되면 2차적으로 네가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.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2차적인 책임을 지고 2차로 키웠는데 3차적으로 책임을 질 때 3차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. 2년은 2년을 이렇게 하고 나면 자기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. 1차 책임을 지고 네한테 어떤 환경을 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이 아이를 탐낸다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를 잘 보고 당신이 키우면 어떻고 내가 키우면 어떠나 이 아이가 잘 되는 걸 봐야지. 나는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도록 내가 행사를 했고 내가 기본적으로 기초는 내가 정성을 다했지만 그 다음에 키울 능력이 내가 모질하다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. 이거는 우리 아이지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. 이제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요. 우리는 지식인 사회고 홍익인간 지도자들은 이거는 우리 아이지 내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내 아이라고 키우면 너는 그만큼 힘든 일을 겪을 것이다. 앞으로 우리 아이라고 바라봐야지. 그러면 누가 인연이 돼도 이 아이를 잘 키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감사하고 내가 도울 것이면 뒤에는 돕겠지만 그분이 잘 키우도록 보내줘야 되는 것이 이것도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. 내가 낳았다고 욕심내지 마라. 이런 거죠. 이 아이가 잘 성장하게끔 그렇게 내가 놓아줬다면 이 아이가 잘 성장을 해갖고 공이 있는 자를 찾아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러고 찾아오는 거죠. 감사합니다. 부모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. 내가 바르게 키워내는 데 공을 일으켰다면 이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인간입니다. 그게 사람이에요. 내가 잘못했다면 네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게 하늘이 만들 겁니다. 내가 바른 행위를 잘했다면 정확하게 하늘이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자연의 이치죠. 뿌린 대로 끊느니라. 욕심내가지고 잘못 큰 게 맞다면 너가 피눈물을 쏟게 해줄 것이니라. 요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1차 책임은 3년이지만 3살이 되고 나서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거기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키우는 것은 한 가족임을 알라. 내 자식이라고 이걸 붙드는 행위는 이 아이의 미래를 지금 망치는 일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쌍둥이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에게 보내서 키우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한 아이만을 키우고 나머지를 보냈을 때 미안함과 죄책감 같은 걸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. 똑같은 원리죠.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잘 내가 키울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둘 다 키워도 되고 하나만 내가 그 환경을 가졌다면 하나만 내가 키우면 되고
어디서 어떻게 탐을 내고 요렇게 요렇게 좀 하고 싶다면 글로 보내주면 되고, 이 아이가 어디서 크면 어떻단 말이냐, 잘 자라면 되는 것이지. 요게 우리 아이들이에요.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. 내 욕심으로 아이를 잡으면 그 아이가 잘못될 것이고 그거는 화는 내한테 돌아올 것이다. 이건 자연이 가르쳐주는 거예요. 우리는 이걸 많이 이 사회가 조사를 해보면 겪고 실험을 해갖고 알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. 그런 일은 끊임없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왔던 일이에요. 이런 것들을 정리를 못해서 아직까지 바른 분별을 못한다면 우리 뭔가 정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연구를 안 한 거죠. 우리한테 그러한 이 역사와 그러한 저 시대적으로 지식을 줬다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가라고 우리는 우수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인류 사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. 세계 이 지구에는 한 가족임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. 우리 지구촌은 한 가족이 한 시대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다. 같이 노력해야 되고 이거는 내 거, 네 거를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홍인간 지도자들한테는 인류가 희생인 걸 다 보내줘서 우리를 키우는 이유가 이 지구촌은 하나임을 이제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. 둘이 아니다. 다 한 가족이다. 내가 손이 미치는 데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. 내 진량이 미치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게 잘 됐다면 더 크게 품에다가 이어줄 것이고 인류를 전부 다 운영하게 다 해줄 것이다. 이게 홍익인간 지도자들 키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. 이렇게 이해합니다.